주민농자들의 굿센터는 함께 저녁 참여하겠습니다. 주민농자들의 굿센터는 곧 진실한 주님의 말씀이세요. 멸망을 면하러 나온 자여, 더 귀주중한 진 또 어디 있나, 더 귀중한 진리 또 어디 있나. 너 두려워 말고 날 따라오라. 무죄인들 부르는 구주로다. 그 무한히 의롭고 전능한 손 너 붙들고 늑소 도안을 서게 하네. 널 붙들고 도안을 서게 하네. 이 세상 풍파를 잘 지날 동안 그 깊은 눈물이 너를 보더구리. 네 슬픔과 괴로움 나기 때문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. 복 주시는 예수 늘 계심일세. 주님과 내게 더 풍성하사 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네. 큰 시험이 해하지 못하리니 나 독실히 믿고 늘 구세계서 내 나 독실히 믿고 늘 굳게 서네. 기도합시다. 아버지 하나님, 삶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레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둘 때 얼만큼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저희도 헌신하는 사람들 속에 저희의 삶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소원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 되고 나의 자녀들에게, 연약한 자들에게,
하나님과 추억, 뜨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. 아멘. 그렇게 할 때야 많이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우리가 견디고 행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며 네.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된다는 사실 알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네.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위인 같은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네. 사랑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멘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입니다. 네, 앞에를 한번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네, 지금 끝나는 시간이고요. 찬미를 부르다 보니까 이거를 네, 저 앞에 찬미를 한번 찾아서 예수만 바라보세, 예수만 쳐다보세. 근데 앞으로 가기가 쉽지 않네요. 네. 예수만 바라보세, 예수만 쳐다보세.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. 예, 항상 기도와 찬미를 우리가 항상 참여하는 저희가 돼서 나 자신과 또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내 지역사회와 이 나라, 예,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오늘이 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.